중국 축구는 꽃!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현재 중국 리그에서 정말 네임밸류 있는 외국인 선수로 사실상 오스카와 펠라이니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이중 탈중국 하려다 실패한 외국인 선수가 등장해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중국 리그이기 때문에 진지게 유명한 외국인 선수들은 싹 다 탈중국 해버렸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카와 펠라이니가 남아있어 도대체 언제까지 중국 리그에서 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리그 최고 연봉자인 오스카가 탈중국을 감행했었죠. 이적하기 위해 브라질로 돌아간 오스카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고 브라질 리그에서 뛰려고 했었는데요. 이번 시즌 특별 휴가를 통해 상하이 하이강의 시즌 시작 후 늦게 합류했던 오스카는 허베이전 결승골 없이 광저우전 결승골을 넣으며 3경기에서 2승을 거두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던 거였죠. 이미 광저우 홍다에서 브라질 출신 귀화 선수들이 모두 탈출해서 브라질에서 뛰는 걸 봤기 때문에 오스카도 이걸 염두에 둔 모양인데요. 그치만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광저우 홍다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이 완전 쪼그라들면서 상황적으로 귀화 선수들을 잡아두기 굉장히 어려워졌고 결국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하이 하이강과는 상황이 완전 달랐던 광저우였다고 볼 수 있죠. 반면 본인 입으로 돈 때문에 중국에 갔다라고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또 말했던 적이 있는 오스카는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 떠나도 된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까볼까? 이에 브라질로 휴가를 떠났던 오스카가 갑자기 플라멩과 개인 협상을 마쳤고 상하이 하이강 팬들에게 작별 인사까지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 협상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굳이 오스카를 팔 필요가 없으면 상의도 없이 탈중국 계획을 세웠기에 상하이 하이강은 동의할 리가 없었고 결국 오스카는 다시 중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2019년 상하이 하이강과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해 아직도 2년 넘게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오스카인지라 발목이 안 잡힐래야 안 잡힐 수가 없겠네요. 또한 중국 리그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던 오스카인 건 물론이거니와 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빼놓을 수 없는 스타 선수이기 때문에 상하이 하이강이 허락할 리가 없었겠죠. 아무튼 상당히 안일하게 고국으로의 복귀를 추진했던 오스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스카가 과연 언제 탈중국에 성공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중국 리그 슈퍼스타가 스리슬쩍 탈중국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